최근 한 달간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들이 마이너스 두 자릿수 손실률을 기록하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다만 6월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13% 급락한 만큼 연기금 수익률 하락도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도 연기금이 158억 원가량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일 좀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의 매수 종목이 도대체 얼마나 하락했길래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기금이 사랑하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 현재 두 자릿수 손실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연기금의 어떤 수급 스타일을 보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수급 스타일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했을 뭐 3월만 하더라도 3조 이상을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코로나 시작 시기에 조금 증시를 받쳐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역할을 해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4천억 원을 매도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조금 증시가 급락했을 때도 약 2천억 원 이상을 조금 매도를 해주면서 시장에 조금 하방 압력을 조금 더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달간 연기금들이 사들인 종목들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2위인 카카오뱅크의 순매수 금액은 1,070억 원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36,581원이거든요. 그래서 5일 종가랑 비교했을 때 연기금이 6천원가량 굉장히 비싸게 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이너스 15%, 또 삼성 SDI는 마이너스 4.37%, 5위 LG 화학도 마이너스 11.5%로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순매수 1위 종목이죠. 뭐 셀트리온 정도는 한 수익률 6% 정도를 관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연기금의 한계를 조금 짚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기금의 패시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연기금의 한계로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될 때 기계적인 매수 전략을 취하거든요. 네.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뭐 MSCI 지수의 한 종목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편입을 하게 되면 좀 기계적으로 그냥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성장성을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들입니다. 이런 매수 전략들이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뭐 공모 전후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해당 종목을 비중을 맞추기 마련인데 연기금의 경우에는 뭐 특정 수급 주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것만으로는 벤치마크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상장 이후에 부족분을 무조건 채워나가는 방식인데요. 뭐 하루 전체 거래량의 10% 이하만으로만 또 살 수가 있고요. 네. 매일 살 수가 없습니다. 해서 꾸준하게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채워나가게 되는데 이를 이제 뭐 역이용하게 되는 거죠.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이런 패시브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미리 굉장히 많은 물량을 확보해뒀다가 매수가 끝나는 시점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팔아치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통해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굉장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고요. 뭐 영국의 연기금의 매수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거고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연기금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조작된 좀 오버슈팅이 나오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연기금의 최애 종목들도 최애 종목들이 급락했잖아요.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비슷한 기조에서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연기금이 앞으로 이제 개인들의 조금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기금이 뭐 이 하락 장세 속에서 조금 좀 탄력적으로 조금 운용을 해주면서 네네. 지수를 조금 안정적으로 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연기금의 어떤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조금 받쳐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지금 연기금의 어떤 임원들이 문정부 시대 때 이미 다들 선임이 된 상태이고 지금 레임덕 기간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면피식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 않냐. 좀 시장 상황에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금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런 한계점들을 조금 타개해봐야 될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계금에 딱 그 고정적으로 제도화된 그러한 투자 전략을 오히려 이용했기 때문에 손실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연계금이 이렇게 손실률이 깊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국내 시장을 떠나다 보니까 네. 언제까지 국내 시장 떠나냐 그러니까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 불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기금이 지수를 떠받쳐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또 거시적으로 국민 전체를 봤을 때는 연기금이 결국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주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손실이 커지게 됐을 땐 또 당연히 그것들이 국민들 몫으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연기금은 점진적으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어느 정도 건강한 목표가 아닌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를 미리 알고 네.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네. 지수를 잘 방어해 나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굳이 뭐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연기금은 5년 안에 계속 국내 증시를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갈 거예요. 네. 앞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커질 텐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뭐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이어나가는 기업에 대한 공부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유망한 섹터들에 대한 공부라든지 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을 분석하고 각자만의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진 상태에서 앞으로는 뭐 과거에는 어떤 연기금들의 수급을 굉장히 집중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 아 주가가 오르겠다.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최근에 연기금의 투자 스타일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 흐름 조금 더 매크로적인 지표들을 같이 확인하면서 투자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